오빠, 만약에 향숙 언니가 다정이 못 데려가면 우리가 키워요.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, 바보야. 나한텐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라 그래요. 어째서? 오빠,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. 난 알아요. 아무리 할아버지가 부모처럼 잘해주셨지만, 할아버진 할아버지고, 부모는 부모예요. 이모나 삼촌이 잘해줘도, 부모에 대한 그리움까지는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럴 거야. 그래도, 부모를 빼놓곤, 그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요. 내가 그런 아픔 아니까. 그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 고맙다. 하지만 다정이가 나 좋아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? 그럼 지금부터라도 다정이하고 친하게 지내줄래? 알았어요. 그럴게요. 아니, 왜또 여기 있어? 업무 시간에 자꾸 자리 비우지 말래니까. 중요한 일 때문에 오빠하고 상의하러 온 거예요. 아, 무슨 일인데?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오호, 이런 고우야는 같은 일하고? 아, 벌써부터 하렵이 따돌리기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요. 아무튼 내 이럴 때 보면 이 책임이 꼭 도둑놈 같다니까. 예? 아, 그렇잖아. 아, 그동안 애써 키워놓은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덜렁 데려가 버리겠다고 하니 말이야. 죄송해요. 야, 그 죄송하다는 소리 그만하고 데려가려면 얼른 좀 데려가, 인사가. 재혁아, 저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. 예. 알아봤냐? 예, 성님. 뭐래? 저 재혁이 형이 그 해성병원 최선생하고 결혼하는 거 맞다는데요? 속이 더 쓰리네, 정말. 근데 아직 날짜는 안 잡았대요. 그래? 야, 듣고 봐. 너 옛말에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냐 이런 말 들어봤냐? 예?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? 있어, 임마. 암튼 앞으로 이 천철구한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 말이야. 에이, 포기하세요, 상무님. 그 차라리 역전다방 미스정이 이쁘고도 시끄러이. 장차 미도옥장 사모님 될 사람인데 다방내지가 말이 돼? 아, 향숙이도 다방내지였는데 이 나라 실세하고 결혼했잖아요. 걘 인물이 받쳐주잖아. 사모님, 사모님이 생각이 없으시면은 그 역전다방 미스정 제가 좀 만나도 되나요? 이놈이 나도 아직 머리 안 올려줬는데 어따 디미라. 정말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? 뭐 그럼 뭐 지금 뭐 별거라도 하자는 말이에요? 별거든 뭐든 난 애경씨처럼 돈을 물쓰지 쓴 사람하고는 같이 한날 한 이불 덮고 못 자니까 그렇게 알아요. 왜 자꾸 그래요? 아니 가게에서 자긴 아직 춥다고요. 내가 어디서 자든지 걱정 말고 그만 들어가요. 말봉씨, 정말 왜 이래요? 가계부 쓰면 되잖아요. 쓸게요. 내가 지금 가계부 하나를 이루는 것 같아요?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외상 긋는 사람인 건 몰라요? 근데 지금 애경 씨가 온 동네에 연 걸리듯이 외상을 긋고 다니고 용서받길 바래요? 외상은 갚으면 되잖아요. 갚을 거면 왜 외상해요? 그리고 돈 무서워할 줄 모르는 여자는 살림할 자격도 없어요. 앞으로 살림은 내가 다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. 울려가든 집에 가서 울어요. 손님 떨어지니까. 왜 또 그래? 외상값 때문에 그래? 내 얘기 들었어? 할매도 얘기 들었으면 잘 알겠네요.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.
막말로 바람피다 걸린 것도 아닌데 외상좀 한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? 저 지금 하고 싶은 거에 반에 반에 반도 못했어요. 그러지 말고 이제 용서해줘. 이런 일 처음이잖아. 할매 말대로 처음이라 더 용서 못해요.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평생 고생하는 거 몰라요? 내가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거예요. 그럼 뿔나니까 제법 무섭네 그래? 제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앞으로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두고 봐요. 아니요. 외상 좀 한 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이에요? 살려보면 외상도 좀 하고 뭐 그러는 거죠.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카더만 니가 완전히 그 꼴이다. 소가 아니라요. 그냥 조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. 니 때문에 내가 오늘 문자 억수로 많이 쓴다.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모르나? 한 번도 뭐 외상에 맞들리마 집안 들어먹는 거 금방이다. 그렇다고요. 같이 잠도 안 잔다는 게 말이 돼요? 이거는요, 부부 사이에요. 정말 에티켓 없는 일이라고요. 탈봉이가 볼 때는 외상 긋는 네가 더 에티켓이 없을 낀데. 아줌마, 근데 아까부터요. 나를 위로해주는 거야? 아니면 약 올리는 거예요? 네 몰이나? 내는 달봉이 편이다. 네 지금 약 올리는 기고. 어머, 아줌마! 괜히 두만강에서 싸대기 맞고 낙동강에서 하소연하지 말라 이 말이다. 싸워도 달봉이깡 둘이서 싸우고 해결을 해야지. 네가 100번 잘못했다. 고마, 가갖고 싹싹 빌거라, 어이? 아줌마한테 말은 내가 잘못이지 진짜. 아이고 저기 아직도 정신이 들찾았네 저. 아이고 가서나 이제. 아니 애경 씨 왜 저러고 나가? 아이 지금 서방님한테 혼났다고 과부 염장질하고 가네 얘. 왜 혼이나? 무슨 일로? 달봉이가 열받는 거 딱 한 가지밖에 더 있는겨. 왜 애경 씨가 어디 외상이라도 했대? 우리 설리 그만 귀신 같네 얘. 언니 왜 벌써 들어와요? 아 그럴 일이 좀 있어. 아유 그나저나 다정이도 참 불쌍하다. 지 엄마가 있는데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경우니? 언니. 아 쏘리. 아 내가 너무 우울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. 다정아 들어가서 숙제해. 이모 밥 앉혀놓고 들어갈게. 응 이모. 진수가. 역시 말이야. 요즘에도 아주머니한테 월급 받니? 아니요. 요즘은 배달 안 하잖아요. 아, 그렇지. 왜요? 아니, 그럼 너 혹시 뭐 하든 돈도 없겠네? 돈이요? 별로 없는데 왜 그래요? 이게 왜야. 돈 쓸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. 어디 쓰려고요? 많이 필요해요? 아니야. 그냥 밥이나 안 쳐라. 아휴. 형은? 안 왔어요. 오빠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나 봐. 에이, 그 열심히는 무슨. 아까 낮에 나간 뒤로 코빼기도 못 봤어. 이제 또 슬슬 꾀가 나는 모양이야. 그게 아니라 약혼 연기됐다니까 일할 마음 없으신 거 아니야? 정말 그런가? 그거 들어오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분간 지켜봐. 왜요? 당신하고